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제가 영화관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다이빙대 영화에 대한 재벌 영화관들의 상영 거부와 대관 거부가 계속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걸 다시 한번 비판하고 지적하고 공정위 신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이빙대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 그리고 한국 독립영화협회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 공정위를 신고하는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다이빙대 영화를 상영과 대관을 거부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렇게 긴급히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른 견해 소수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는 그나마 자율성이 있고 관객이 이 영화를 보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와서 봐주시라고 이 영화를 만든 건데 그나마도 이 극장에서 관객이 볼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긴 거 이걸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네마다의 김일곤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이빙대는 23일날, 10월 23일날 개봉을 했고요. 개봉 첫 주부터 20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부터 멀티플렉스, CGV, 롯데, 메가박스는 단 한 곳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3주차를 넘어서면서 3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4만 명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그냥 영화를 무작정 멀티플렉스에 틀어달라. 이건 뭐 세월호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봐야 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에 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봉을 하고 3주, 4주 차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찾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듯이 이 영화는 지금 극장에서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박민규 작가는 세월 참사를 세월은 배가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이빙벨 상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정위 신고서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정거래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공정위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 행위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참여연대도 이 독립영화 영화 제작 관계자분들과 좀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영화 시장이 독과점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지 않는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분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그 문화 향유권, 관람권들을 멀티플렉스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박탈한 일들이 분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문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